샌드위치면 된다고 하니 한
이쪽에는 홀스레디쉬 플레버가 들어간 치즈를 발라주고 많이 말고 조금만. 위스콘신에서 사온 치즈인데 홀스레디쉬 맛이 들어가서 약간 와사비 맛? 매콤한 맛이 있어요. 많이 발라주면 연어 맛을 너무 잡아버릴 것 같아서 살짝만. 씨랑 원 교장생이랑 빠도 어때? 잘했다. 맛있다.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. 글로벌 올리브영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미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하더라고요. 심지어 60불이 넘으면 그 프리쇼핑이어서 이번에 올리브영이 엄청 많은 세일을 하길래 저도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. 사실은 지난번에 시카고에 놀러왔던 찐이가 여기에서 산 어떤 헤어 제품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사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한국에서 파는 제품보다는 살짝 비싸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료 쇼핑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세일 기간에는. 짠! 드디어! 이거! 이게 제 친구가 추천해준 헤어 트리트먼트? 이거 지난번에 친구 놀러왔을 때 이거 뿌리고 말렸더니 머리가 엄청 탱글탱글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요. 다음에 팩! K-Facial Mask. 무시할 수 없죠? 최고! 오늘 밤부터 다시 팩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쿠션도 다 써가지고 쿠션도 새로 구매했어요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? 그런 것 같던데 미국에 쿠션이 잘 없어요. 다들 쿠션을 잘 안 쓰나 봐요. 이게 진짜 편한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. 그래서 쿠션까지 따왔습니다.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.
이렇게 부어주면 끝이에요. 엄청 간단하죠?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은 연어가 짜져 버리니까 적당히 꿀 조금 꿀 잘 먹겠습니다. 드셔보세요. 먼저 이거 먹어? 응, 먼저 먹어봐. 연어. 연어 비닐 다 됐어. 맛있다. 맛있어? 무슨 소스야? 된장구이로 했어. 된장인 것 같았어. 오래간만에. 맛있다.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둥둥 떠다녀 UFO 같아.